아 이거 뭐지 이거? 형님 이런 진동 봤습니까? 아니 못 봤어. 아니 이 연식이 이런 진동이 연식 때문에 약간 하치 쪽이 들어오면 부식점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정품이면 말하잖아요 한 몇백 원 끼거든요. 반갑습니다. 금화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i30를 구매하셨다고 금화 형님 차 좀 봐줄 수 있냐고 리뷰식으로 해서 오 i30 연식이 좀 돼서 그러는데 어떻는지 한번 타보면서 그래 한번 보입시다. 안녕하십니까. 좀 타도 됩니까? 아 예. 바로 타기 더운데. 아 예. 여기 바퀴 하나 주세요. 아 고맙습니다. 아 이거 예. 아니구나. 여기. 예예. 예. 야, 사오셔도 되는데 아, 참. 야, 그 야구 하시는가 봐요. 아 네. 사회인 야구예. 네, 사회인 야구 하고 있어가지고. 그 어디 포지션입니까? 저 2루 봐요. 어 2루 뭐 조금 한 8번째 정도. 네. 농담이고. 나이가 언제 되십니까? 나이가 사실? 이제 우리 서른 딱 서른이라 가지고. 아, 차가 지금 22만 2,000km? 어 많이 탔네요. 많이 탔는데 저도 이게 중고로 갖고 온 거라가지고. 언제 가지고 왔습니까? 두 달 거의 가까이 됐어요 이제. 키로수가 이랬는데 차는 정말 조용한데? 네 차는 조용하더라고요. 진짜 조용한데? 전 차주가 이제 관리를 되게 잘했더라고요. 오. 엔진 상태가 좋아가지고 전 차주분이 이제 차에 손을 많이 댔더라고요 또. 이 연식에 솔직히 저도 이 차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원래는 부모님 차 계속 타다가 네. 중고차 한 대 가져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회사 아. 일 때문에. 이게 첫 차입니까? 지금 개인차로는? 네. 개인차로는 첫 차예요. 이거는 순정 아니잖아요. 네, 순정 아니더라고요. 저도. 이게 뭐 올인원이라고 하는 그런 게입니까? 네. 아 좋네. 아무튼 한번 살 출발 한번 해보시죠. 아 예. 예. 차 운전 경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? 경력은 면허 딴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운전 한 건 한 6년? 아 아니면 제가 한번 타고 보고 가볼까요? 아 예 그러셔도 돼요. 아. 빨간색 물바지도 달아놨고. 아 귀엽네. 특이하네. 아크로바틱 이 두 달 전에 가 왔다 캔써 있겠네. 와 뭐지 이거 아이스티 이거 와 체결 좋은데. 네. 뭐야 이거 와 최근에 BM 네. 막 2014년식 아, 15년식 네. 그런 거 내 지금 중고차 봐줘도 된다 아닙니까. 네. 중고차 찾기 하는데 그런 거보다 체결 더 빠른데. 아 그래요? 예. 지금 그 전에 이 차주분께서 변속기를 한번 손본 것 같네. 제가 왜 아냐면 이게 옛날에 누나 제가 아이스티 한번 사줬거든요. 네. 이렇게 체결감이 좋지 않습니다. 좀 사용감이 있으면. 그 현대 변속기 아이. 이게 지금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변속기 뭐 들어가는지 모르죠. 네. 이게 4단 미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변속기 체결감 좋아. 이게 얼마 주고 샀대죠? 이거를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사긴 했었어 시세보다. 얼마 개인 주는데? 거래로 사가지고 얼마 주는데? 한 500 조금 넘게 주고 샀어요. 아 그 시세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데요? 한 30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뭔데 이거 하체에 와 이래 좋노? 아니 몇 년식인데 이거? 09년식이요. 와 내 소나타보다 내 소나타가 2009년식이거든요. 네. 하체 흡수 탄탄하네. 아니, 전 차주분이 그냥 하체 올갈이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 이봐봐 지금 잘게 네. 지금 등등 넘어가거든요 요철을. 네. 등등 넘어가는데도 보건력이 상당히 좋네. 어, 이봐봐 맞죠? 네. 그래 느끼지? 네. 근데 왜 차가 이 오른쪽으로 가 차가? 아 이게 차도 저도 이게 타고 다니다 보면 오른쪽으로 자꾸 쏠리더라고요. 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이래 가면 안 돼. 그냥 대놓고 오른쪽으로 막 갑비네 차가. 사고 차라 카드 아니라 카드 그거는 모릅니까? 사고 차는 아니고 펜다 단순교환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너무 심하게 가네. 이때까지 탄 차 중에 제일 오른쪽으로 심하게 가네. 근데 얼라이도 최근에 한번 맞췄었거든요. 근데도 이래요? 네. 찌익한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스테빌라이저 링 한번 갈았었거든요. 스테빌라이저 소리. 네. 근데 갈았는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. 아, 그냥 뭐 다이소. 네. 이 정도면 엄청 혜자입니다. 아... 어, 2009년식에 하체는 좋아요. 하체 엔진 네. 변속기 좋으니까 일단 좋은데 주행해서 너무 좀 옆으로 가네. 몇 cc입니까? 1600cc요. 1600cc. 몇 마력? 한 140마력 되나? 이게요? 그 정도 했을 거예요. 근데 아, 이게 휠 마력으로는 100마력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. 예, 나쁘진 않은데 핸들 쏠리는 거 이거는 꼭 한번 잡아보세요. 근데 뭐 또 그렇게 막 또 까네 이렇게. 이렇게 저 가장 저 논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, 들어가면 안 되지. 60 정도에서 이 정도 쏠리니까 고속도로 가면 많이 쏠릴 거예요. 손목 아플 거예요. 얼라이먼트 잘 보는데 가서 보고 네. 또 안 봐지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컨트롤을 해가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타시고
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차가. 크게 뭐 마음에 든다는 것보다는 일단 차가 있으니까. 네, 차가 있다. 네,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저는 만족하고 타고 다녀서. 맞습니다. 네. 정말 그 참된 그런 마음입니다. 면허증 따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노.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. 맞죠. 그리고 또 타다가 또 열심히 해서 우리 타면 되고. 네, 그렇죠. 여자친구분이 요 근처에 사신다고. 아, 여자친구. 예. 야,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. 여기 이쪽 창원에. 네, 이게 마오라를 해놔니까 뽕뽕하네. 아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. 마오라 때 소리가 뽕뽕 나니까는. 아, 나 좀 나긴 나네. 예. 나는데 소리만 이렇게 큰지 잘 안 나갑니다. 차는. 오, 좋은데? 제가 타고 다닐만 해요. 저속에서 이렇게 핸들이 많이 긁혔는데 고속에서 잘 안 긁히는데. 아, 그래요? 오, 괜찮은데? 아... 오, 희한하네. 아니네, 가네. 그래 심한 정도는 아니면 생각보다 그냥 살 잡고 타면 될 것 같아. 되게 아쉬운 게 그냥 뭐 배기량? 출력이 되게 아쉬우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초월할 때 가끔 이제 좀 밟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좀 답답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거기다가 또 이제 미션 때문에 연비도 좀 안 나오고. 네, 연비도 안 나오고 RPM은 높고. 네, RPM 거의 한 2800, 900 정도 쓰더라고요. 근데 미션 질감은 나쁘지 않아요. 오히려 수입차들 1000만원 언저리 차들 변속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질감은 성능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고장률을 보면 이게 더 괜찮아요.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. 네. 개인 매물이라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뭐 속이고 팔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개인 매물 사셨네. 오일 우유 이런 건 없죠? 오일 우유는 없었어요. 2009년 이 당시에 제 차도 지금 아직 뭐 엔진 작업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. 소나타. 네. 근데 오일 우유는 없더라고요. 저도 이 차를 산 것도 일단 그것도 금액도 금액인데. 예. 이제 일단은 멀티링크라가고 이 차가 또 스펜션이. 네. 그래 ICT가 생각보다 이래 좋았나?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. 멀티링크들은 토션빔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땅에 그립력 그런 노면을 잘 읽지. 네.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고 GD로 갈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GD가 뭐고? F 이게 2세대요. 그 차가 토션빔이어가지고 좀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아, 뒤에가 뒤에 앉는 사람 좀 멀미가 좀 심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텅텅거린다 이거. 네. 500만 원 주고 잘 가져온 건지. 네. 내 소나타 가격이 한 200 얼마 하니까. 네. 500? 비싼 감은 있지만 차 질은 좋다 지금. 아드메가 뭐 별로. 소리만 이렇게 크지 안 나갑니다 차는. 엑셀을 끝까지 다 밟아야 하나 다운 정도 시키기 전에. 오, 경찰관이 아이씨 걸린. 고생 많습니다 경찰관님. BMW 타고 계시네. 다 잡아러 오겠네. 큰일 나 보냈네. 뻥 하고 올라왔는데. 속도는 진짜 얼마나. 속도가 안 올라간다 이제. 예, 장난감이더라고요 진짜. 100몇십km 아닙니다. 60. 아, 소리만 들으면은 거의 한 100, 200 이렇게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, 이래. 아니 이게 가변백이 달아놨다 그러더라고요. 아, 가변백이요? 예. 그러면 소리 안 나겠네. 지금 이게 안 나는 거고. 예. 또 키면은 어디 키는 거 있는데요? 리모컨에 있죠. 한번 켜 보이소. 오! 휴버카 대본호. 근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. 오! 오! 무엇이 더 안 나가노? 와, 소리 진짜 크네. 저도 몰라가지고. 50km. 그거지? 아, 예. 이것도 뭐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조 변경 법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자기 자유 아닙니까? 그쵸. 개성이고 오래 생각합니다. 뭐 가격 대비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식 비해서 괜찮다. 엔진 좋고 변속기 좋고. 자, 주행은 오늘 뭐 이 정도만 봐도 차 잘 샀다. 우리 구독자님 경기도에서 온 사회인 야구선수. 부모님도 챙겨보시더라고요 잘. 아, 진짜 말 안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보고 계셨습니까? 네, 말은 안 했는데 어디서
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고 딱 들어보니까는 아. 네, 공화님 딱 채널 보고 계시더라고요. 어, 정말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이렇게 멋진 아들을 잘 키워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. 구독자 그러면 집에 두 분이시네요. 아니요, 세 명이죠. 아버지까지. 아, 아버지까지. 네. 엄마도. 네. 와, 제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서스펜션은 순정이 갔거든요. 네, 순정이에요. 네, 다 바쁘시나. 오, 오늘 운전일로 엄마야 바쁘시나. 이야. 와, 옛날 스쿠프 생각납니까? 야, 렐리카 감성이네 이거. 스포츠에서는 되겠는데. 오케이. 윤키야. 이야. 저 마음에 듭니까, 빨간 거? 아니요. 엔진 질감은 괜찮지? 네, 호작질 많이 해놨더라고요. 호작질. 배기, 아니 흡기도. 흡기도 인테크도 막 짜놨고. 이야, 깨끗하네. 어, 진동 잡아주는 것도. 오, 댐퍼네. 댐퍼. 이러니까 이게 확실히 엔진 소리 조용하네. 아, 이걸 달아놔서 조용하구나. 와, 20만 킬로 탄 15년 된 i30가 이래네 조용하나 싶었거든. 아, 이게 효과가 있네. 엔진은 진동을 분화시키니까. 아. 다 흡수, 흡수, 흡수. 내 마음도 바꿨네. 스트레퍼도 해놓고. 라인도 뒤로 바꿔놨네. 상실에서 나오는 이거는 타공에 사선 넣어놨네. 디스크도 안드로이드 원래 달려 있는데. 네, 저거 보고 산 게 이유가 컸었거든요. 안드로이드 저거만 해도 돈 100만 원 하긴데. 야, 라제이드하고 억수로 깨끗하다. 이게 14년 된 엔진룸이 맞나 싶을 정도로. 휠도 보니까 새 거네. 타이어도 뭐 거의 새 거고. 야, 언더바도 해놔. 아, 그러면은 차는 났어. 어, 그러니까 내가 타보니까 와, 하체가 좋다고 계속 그러더라 아닙니까. 내 아. 모르고 내가 타보니까 이거 국산차 14년 된 차 하체가 아닌데 내 카더라 이거. 차는 뭐 내용이 한 게 많아서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. 뭐, 나쁘진 않아요. 아. 순정, 올 순정 같으면 혹시 500이 비싸. 연식 때문에 약간 90점 하치 쪽이 들어오면 90점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90 없어요. 90 없지요. 90이 하나도 없네. 하나도 없지요. 와, 깨끗하다. 그 머플러는 원래 열을 받으니까 이렇게 네. 녹이납니다. 맞죠? 이게 순정 아닌데? 이게 순정. 룩손 적혀있네. 맞네. 순정 아니네. 싸대고. 요거는 스테빌라이저 순정이고. 순정이고. 근데 이게 또 다 깔았네. 교환했네. 고무 3개네.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튜닝해놓은 거지. 그 캔바퀴트네. 아. 그러니까 순정은 이래 된 게 아니고 일자로 돼가 있는 건데 이 캔바퀴트를 넣었어. 그래서 뭐 만약에 흰 휠 넣고 캔바 주고 할 때는 이 캔바퀴트 들어가면 더 많은 캔바를 이렇게 튜닝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미세하게 볼 수 있지. 아..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차를 팔아 그랬네? 뭐가?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 서스펜션 스프링 안에 그 고무도 직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. 배기, 가변. 아, 가변 배기. 가변 배기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아크로포빅 정품이면 말하잖아요. 한 몇백 할 끼거든요. 엔진 오일 안 세더라고. 저 마운트에 멤버 부싱 같은 것도 뭐 깨끗하게 끼고 스빌라이저 괜찮고. 아, 네, 진짜 깨끗하게 들어본 거는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. 아, 보면 이 로우암이라든지 타이로드라든지 링크라든지 캘리퍼나 이런데 오일 누유가 하나도 없어. 15년 된 차인데 아마 이런 거는 그래도 순정일 거거든. 쇼바 순정이라 하더라 이런 게 내가. 네. 그러니까 봐라, 딱 순정 들어있지 보니까. 네. 타보면 아니까. 아, 누유 없어. 아주 깨끗하다. 엔진도 앞에 그 프론트 케이스도 한번 했고. 네. 엔진 오일 팬도 한번 했고. 네. 그래, 세기 안 세. 여기 보면 이 국물이 없잖아 지금. 아니, 안쪽에 하나도 한 방울도 안 샜다 이거 지금. 맞죠? 아, 어, 그러니까 이거 뜯어볼 필요도 없어. 그 다음에 샤프트 오일도 하나도 안 세고. 이게 원래 지카바가 아닌데. 튜닝 카바. 요거도 보면 잘 들어갔네. 어, 조인트 샤프트도 안 세고 깨끗합니다. 중고차 가성비로 따지면 금액은 좀 높지만 최근에 온 천만의 이하 BMW보다 낫다. 정도면은 아, 실내도 깨끗하고 일단 시트도 좋고. 네. 가죽 시트 작업 싹 다 돼가 있다. 네, 맞다 있더라고요. 내가 이제 탔을 때 와, 이거 하체에 뭔가 있다 이럴 수가 있나 캔 이유가 있었네. 어이, 이 정도 연식 BM보다 좋다 하더라 아닙니까 내가 아까. 네, 맞아요. 와, 기분 좋아 죽습니다. 땀 흘리면서 웃은 곳이 피습니다. 네. 아, 오늘 습하네요 이렇게. 그때 안근에서 천만원짜리 BMW 샀는데 그거는 제 개인 직거래 정말 잘못된 거고.
수리를 지금 몇백만 채 해야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개인 직거래가 좋다, 잘했다. 이런 거는 뭐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. 이거를 뺄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고민할 거 없이 집에 와서 빨리 떼시고. 아, 너무 깨끗하다, 차. 아무래도 다 짜놓네. 요 촉매까지만 찍히고, 중통 버튼은 전부 다 짜놨거든. 그래서 머플러 가격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. 네, 안 그래도 지금 전 차주가 얘기하기로는 이거 팔면은 그래도 한 100은 받을 거라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. 뭐 정확한 거는 요즘 튜닝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. 네, 차가 안 나가는데 소리만 나니까. 네, 그냥 순정으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. 와, 오, 하도 제대로 있다. 계속.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. 언제 가죠? 이 차를 산 이유가 일단 내실이 중요하니까 그냥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사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해서 이 차를 산 거라. 중고 수입차도 연식 그 정도 된 거 살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공임이란 그런 게 아무래도 국산 차에 비해서 무시를 못하니까 그렇죠. 제 상황에 맞게끔 잘 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겁니다. 잘했습니다. 또 그렇지만 또 정답은 아닙니다. 워낙 또 수입차들, 중고차들 많이 보시고 하니까 좋은 수입차들은 또 좋고, 수입차 국산차를 떠나서 좋은 차 가성비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도와드렸으니까 순위를 한번 매기볼게요. 어떤 차가 잘 샀는가 랭킹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편 찍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이서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모델입니다. 아이서티 크기 소리가 웅한다 이거.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잘 타보면 한 10년도 걷더나? 못해도 5년은 타지. 아, 5년 타지? 그러니까 5년 못 타먹어 차 알지. 좋은 한마디 팔았어요? 팔았어요? 아니 한 번도 안 갈았어. 팔았어요. 세기네. 한 8동안 미션 오면 안 갈았어. 20만 키로 탄 차가 이리 좋나? 뒤 앞내 보이소? 진짜 기가 막히지? 이들 차 년식이 맞나 싶어지 형이. 진동 하나도 없어요. 진동 하나도 없다. 와, 뭐지 이거? 형님 이런 진동 봤습니까? 아니 못 봤어.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진동이 올 수가 있나? 이제 흙길에 놓으니까 좀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면은 차도 많이 떨겠지 하고 타는데 딱 느껴봐봐. 드라이브 듣는 느낌 있나 봐봐 핸들에서. 똑같아요? 없어? 없어. 와, 차주 대단한데. 맞지? 내 미션 체계감하고 장난 아니지 형이. 아, 이거 전혀 뭐 배속 어떤 그 느낌이 하잖아. 와, 이런 거는 바로 사야 된다. 진짜 잘 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합격. 감사합니다. 그마한테 합격. 합격 받기 힘든데. 에코를 끄게 되면은 더 없어진다. 없는데. 2009년식 치고는 진짜 뭐 이 핸들 진동은 거의 뭐 전기차 거의. 감사합니다. 아, 감탄을 하세요. 핸들만 잡고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린 줄. 그렇죠. 저도 중고차를 그냥 잘 산 거네요. 어떻게 보면은. 잘 산 게 아니고 꼴 줬지. 100만 원 더 줘도 꼴 줬지. 시세가 400 하면 이거 사야지. 100만 원 더 주고. 근데 전차주를 잘 만난 거죠. 대충 뭐 관리하다가 한 게 아니라 자기 팔기 전까지도 진짜로 관리를 했던 차. 정성과 공을 들여서 한 거고. 그 사람이 어떠한 경로 차를 파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차가 문제가 있어서 파잖아. 제가 진짜 그런 차를 잘 고르면 나는 겁니다. 이런 좋은 차를 골라니까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경을 쓴다 이 말이다. 맞죠? 그쵸. 예. 이것도 한번 갈았겠지? 그냥 깨끗해 그냥. 진짜 9년식인데 19년식보다 더 깨끗한 거 같은 느낌. 나 접지까지 해놨지. 플러스 접지 플러스까지 해놨어 여기. 발전기에서 바로 뺏겨와서 퓨전 휴지를 넣어서 그럼 전기적인 어떤 진동까지도 접지를 통해서 다 잡았을 거고 미밀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진동은 이런 대포 다 잡아줘. 대포도 최근에 바꾼 거야. 엄마가 아직 말랑말랑이야. 최근에. 그러니까. 야, 진짜 굉장히 대단하다. 이 대포만 4개만 사도 앱업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. 야, 근데 질감이 그 말이 아까 차는 봉해가 안 나갔지만 스트랩하고 언더바에 그런 효과가 있고. 와, 나 이거 댐프가 이 정도로 진동을 감소시키는 거 진짜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. 와, 아무튼 오늘 너무 잘 샀고. 네. 야, 차는 그렇게 년식이 중요하지 않다. 잘 골라 뭐 그 전 차주를 잘 만나 뭐 최고의 차를 살 수가 있고 제 개인 직거래도 기가 막힌다 잘 사면. 그런 거를 오늘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형님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다. 야, 최고다. 목에 귀엽네요. 좋은 차 오래오래 타이소. 감사합니다. 고심해서 올라가고 분당까지. 네. 우회전 가세요. 안녕.